여기서 뭐 하세요? 기도 또 올려드리고 있었습니다. 아, 기도요? 무슨 일이시죠? 아, 연말 브이로그를 좀 부탁드리려고 왔는데. 네, 연말 브이로그요? 예, 네, 연말 브이로그 안 어떻게 해요. 가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크게 내리자면 몇번 이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여기 이제 제가 처음으로 말문의 연고, 할머니가 제 몸에 강림하셔서 공수를 주셨던 백호산신강입니다. 제가 한 바퀴 돌면서 아무래도 지금 칠성에 이제 건강초도 캐야 되니까 초키면서 안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따라오세요. 용궁당이에요, 용궁당. 아, 용궁당 초는 어제 제가 미리 켜놨거든요. 저희 이제 신도분들 초가 열심히 잘 하고 있습니다. 이쪽도 거의 다제 초예요. 진짜. 여기 이제 용궁당인데 여기는 좀 물이 항상 자주 내려오는 곳이 아니라서 좀 오늘 말라 있긴 한데 여기가 이제 범바위골이라는 곳이에요. 이제 호랑이 같은 기운이 골 기운이 내려온다 해서 범바위골인데 여기서 이제 기도를 하면은 실제로 진짜 호랑이가 내려오는 그런 화경을 보고 하십니다. 여기 기운이 엄청 센 곳이에요. 초 키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이제 칠성이거든요. 보통 수명, 장수, 건강에 관련된 초는 저희가 이쪽에다 쳐드리고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건강에 대해서 걱정이 많으시잖아요. 요거는 이제 어제 제가 이제 써놓은 초고요. 이렇게 이제 간단한 생명오리에다가 제가 부적까지 그려서 이렇게 펴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되게 무거워요. 이게 한 박스에 20개 정도가 들어가는데, 이번에도 거의 한 3박스 정도 큰것 같아요. 60kg 정도. 맨날 들고 지고 이고 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거 초보다 작은 초가 있거든요. 밀대라고 해서 한 이틀, 하루 정도 타는 초가 있는데, 그 초로 왜안 하고 이렇게 큰 초로 하냐 맨날 물어보시는데.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는 타야 좀 좋은 성물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서 제가 이제 계룡산 올 때마다 요 초만 올려드리는 거예요. 단기초라고 해서 신청을 받고 있거든요. 제가 계룡산 갈 때. 공지 그 커뮤니케이션 커뮤니티에 그글 올리면은 그거 보시고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옥수수에 물을 좀 받아서요. 위에 이제 옥수수를 좀 갈면서 말씀을 좀 드리던가 할게요. 여기 이제 위에서 이제 용궁물이 따로 흘러나와요. 요거를 받아서 청소를 갈아드리면 신령님들이 좋아하십니다. 여기는 이제 선안당이라고 해가지고 나무의 신을 모시는 그런 곳입니다. 제가 보통 이제 발언을 할 때는 저희 신도분들 중에 좀 좋은 인연수를 만나거나 지금 부부 자리에 조금 어려움이 있다거나 인연 간에 사람들 간에 풍파가 드는 그런 분들의 좀 발언을 위해서 잘 이어달라고 항상 기도를 드리는 곳입니다. 위로 올라가 볼게요.
이제 내려가죠. 네. 네, 네, 궁금한 게 있습니다, 도련님. 그 초에 꽃이 핀다고 하잖아요. 네네. 도련님 초에 네. 꽃이 엄청 잘 핀다는 소문이 들리더라고요. 저는 뭐 항상 한 5, 60개 정도 이렇게 초를 키면 와서 한 절반, 한 60% 이상은 초가 꽃이 피는 것 같아요. 그 꽃이 핀다는 거는 굉장히 네. 좋은 시그널인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보통 하다가 초가 좀 꺼지고 뭐 탄다 하더라도 좀 휘어지고 뭐 이러면은 좀 그쪽 제갓집에 초를 키는 분한테 좀 어려움이 있다라는 걸 좀 암시하기도 하는데 보통 초꽃이 피면은 이제 좋은 성물을 많이 본다라고 이야기하죠. 여기는 제가 워낙 오래 공을 들였던 곳이기 때문에 아마 여기 신령님들께서 좀 잘 살펴주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일로 들어오시죠. 여기 이제 이야기하는 곳인데 채신 날로 지금 우리 당주님이 구매하셔가지고 굉장히 따뜻합니다. 이게 200만 원 가까이 상당하는 제품입니다. 이게 이제 뭔지 아세요? 이게 이제 고구마 굽는 곳입니다. 고구마. 여기 이제 테이블 탁자고요. 여기서 이제 좀 이야기를 드리죠. 오늘 제가 네. 연말 브이로그를 부탁드린 거잖아요. 네. 올 한 해 도령님은 좀 어떠셨는지. 나름 뭐 생각보다 나았던 부분도 있고 아쉬웠던 부분도 있습니다. 네. 아쉬웠던 부분은 제가 그 유튜브 구독자 올해 연말까지 5만 명 목표로 하기로 했는데 4만 명 정도밖에 좀 그게 안 돼서 조금 나름 조금 아쉬운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도 그 외에 이제 뭐 상담 활동을 했던 이런 구속적인 활동을 했던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연차에 비해서는 많은 관심과 사랑을 주셔서 덕분에 감사하게 이렇게 생활을 했던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보통 이제 내려오고 1년차 때는 정신이 없었어요. 뭐 상담을 하는 거든 방송을 하는 거든 무슨 정신으로 하는지 몰랐는데 그래도 올해는 뭔가 좀 여유가 있고 안정된 상황 속에서 이렇게 잘 해나갔지 않나 하는 신령님들과 우리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들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혹시 네. 2022년 이민년에 네. 목표는 어떤 것인지? 작년 브이로그 때도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냥 항상 이제 몸 건강하고 올해 했던 것만큼 내년에도 무탈이 하는 거 꾸준히 하는 거 제가 항상 방송 라이브 방송할 때도 말씀드리는데 꾸준히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몸 건강이. 아무튼 올해 2021년 신축년도 참 좀 나름 좀 다사다난했던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그 삼재분들 나가는 삼재여서 좀 말도 많고 탈도 많았고 내년에 들어가는 원숭이띠 삼재분들도 지금 벌써부터 조금 어려움이 있으신 것 같고 그래도 아무래도 이제 올해보다는 내년이 낫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들 내년에 또 좋은 기운 받을 수 있도록 좋은 사람들과 지인들과 좋은 시간, 맛있는 음식 먹으시면서 연말을 뜻깊게 잘 보내셨으면 합니다. 하늘 도령도요. 연말 잘 마무리하고 내년에도 항상 꾸준한 모습, 진솔된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항상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